125번. 최상위 문장 모양이다. 자, 어떤 부채 꼴이 이렇게 있네. 자, 부채 꼴인데, 그래. 여기에다 현을 하나 닦아놓고, 자, 여기도, 얘는 60도짜리인데, 60도짜리. 여기에 이렇게 또 부채 꼴을 하나 만들어. 이 길이가 1이라는 거야. 이 길이가 X. 그런데 여기에 딱 접하게, 삼각형을 하나, 이등변 삼각형인 거. 딱 만들었네. 그러니까 같이 1인 60도의 부채꼴 OA, 그래. 연장선 위에, 그래. A, X를 잡고, 직선 A-B-와 평행하고, 호일에 접하는 직선이 두 선분과 QR이라고, 그래. 삼각형 PQR의 넓이를 FX라 해. 요놈의 넓이를, 자, 이 넓이를, FX라고 이렇게 놨대. 그래 놓고,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자, 이 FX의 값을 구하라. 이랬어. 자, 요 두 개가 요렇게 평행하단다. 평행하게 요렇게 하고 여기에 접하도록. 그러면 이 넓이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딱 접하고 평행하고 하니까 다 이거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니 딱 중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끄면 얘가 30도짜리의 부채꼴이야. 그렇겠지? 그럼 얘는 수직 이등분 된다. 이등변이. 근데 봐봐, 요 X가 요 길이를 사용해서 요 넓이를 나타내야 되거든. 넓이를. 그러니까, 자, 봐봐. 우리 평행이라는 거 하고 요거 뭐 다 해가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에다 높이를 알아야 되거든. 자, 요 반지름들을 잘 봐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반지름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자, 이 전체의 반지름은 1 플러스 X거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X야. 요렇게 딱 가고 이 전체의 반지름이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X야. 그렇지. 그런데 그림이 뭐 좀 이렇게 삐딱해서 그렇지. 얘가 정삼각형이다. 아유. 예지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가 이 질문 했었으면 무슨 정삼각형이 그래요? 한마디 해석인데. 세연이는 뭐 그런 말 안 하지.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X로 사용해서 나타내야 되니까 저게 보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이런 건가 보다. 자, 봐봐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높이다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H라고 이렇게 놓으면 H는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잖아요. X 플러스 1이야. 그렇지? 됐네. 자, 그 상태에서 자, 요것도 잘 봐봐라. 요것도 60도야. 평행하게 껐어. 여기 평행하잖아. 얘도 정삼각형이야. 이 정삼각형.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높이, 요거까지만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자, 봐봐. 얘는 여기에서 1만 빼버리면 1이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1을 뺀다고. 그래서 우리 fx를 이제 구하러 가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부터 하고, 자, 높이부터 먼저 적어 볼게요. h-1이야. 그렇지? 여기서 요걸 빼는 거야. 자, 2분의 루트 3,
x 플러스 1에다가 요 반지름, 요거 1을 뺄 거라. 자, 얘만 하면 되네. 그렇지. 얘는 거꾸로 가는 거야. 이 삼각형은 높이가 1인 정삼각형. 그래서 한변의 길이를 거꾸로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선생님이 A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렇지. 2분의 루트 3, 곱하기 요거에, 자, 한변의 길이 A가 높이 1이다. 이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A는 루트 3분의 2야.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2야. 그리고 그 위에, 자, 봐봐. 2분의 1을 했으니까 A만 이렇게 여으면 되지. 여기 fx입니다. 여기다 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는데 식을 정리해서 자 쟤들은 그냥 뭐 숫자든 나무비수가 있지 식이 루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끝내면 됩니다. 이 개수의 비가 1이고 여기도 1차네. 이 전체가 곱해져 있다. 그렇지. 요 앞에 x의 개수만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루트 3 날라가고야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바로 나와야지.